오늘의 리뷰 넨도로이드 L2.0. 와, 데스노트 데스노트. 야,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2020년 4월에 5,000엔으로, 세금 제외하고 5,000엔으로 발매를 했고요. 넨도로이드 1200번입니다. 데스노트가 원래 넨도로이드 완전 초기 번호에 있어요. 아마 20번이 안 될걸요? 기존에 L 발매했던 것도? 근데 당시는 그 제품 사진 보면은 얘가 누구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솔직히 닮거나 뭐 원작 반영 막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귀엽기만 했지. 근데 2.0이 되면서 좀 더 그 원작의 느낌을 반영한 그런 느낌으로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개봉을 해보죠. 와, 근데 데스노트가 만화책이 2004년부터 연재를 했었으니까, 야, 지금은 데스노트 모르는 세대도 나오겠네. 와, 내용물은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와, 이쪽은 무릎 꿇고 앉아있는 모습이라든가. 오, 수갑. 야, 수갑이 들어있어? 오, 의자까지 굉장히 뭔가 부속이 많네요? 오, 생각보다 풍부하네. 구성품 전부 꺼내봤습니다. L 본체, 그리고 교체 파츠 두 개, 그리고 의자. 의자는 생각보다 사이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의자에 앉거나 뭐 바닥에 앉게 해주는 이제 허리, 교체용 허리, 그리고 교체용 팔만 4개가 있습니다. 양팔로 해서 두 개씩 추가로 들어가 있고, 접시에 조각 케이크와 포크 손이 있고, 또 좀 놀라웠던 거는, 네, 오, 수갑이 들어있어요. 이 주인공인 라이토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해서, 예, 손목에 차는 그런 건데, 제가 라이토가 없네요. 아쉽다. 일단 본체입니다. 이 L 특유의 머리 스타일이 있어요. 바람머리. 완전히 막 옆으로 다 넘어가 있는 바람머리. 그리고 굽은 등. 그리고 맨발. 주머니에 손. 항상 이러고 다녔죠. 음침하게. 다크서클은 뭐 디폴트였고 기본 사양이었고. 그리고 항상 흰색 티에다가 청바지. 나름 그거 뭐 자체는 재현이 잘 된 것 같네요. 표정으로만 치면 이게 기본 표정입니다. 아, 무표정이죠. 그냥 앞만 보고 있는 형태. 파츠 교체를 위해서 좀 이제 교체를 해보면, 정면이 아니라 살짝 왼쪽을 보고 있는 눈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은 표정이 무표정이라, 입 모양이 그래도 보면은, 기본 표정은 입 색깔도 그냥, 예, 어두운 컬러인데 이쪽은 붉은색 컬러를 쓰고 있네요. 살짝 벌리고 있구나. 살짝. 약간 말하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려나? 이거는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더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살짝 위를 치켜들면, 눈을 치켜들면서, 예, 눈을 치켜들면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있는, 약간 흥미로워할 때라든가 이런 때에 주로 쓰던 표정이었죠. 그리고 복장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다하게 말할 것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애가 뭐 액션이 많은 캐릭터가 아니어서. 그래도 좀 볼 게 있다면 이제 하체 쪽이겠죠. 발. 굉장히 귀엽습니다. 약간 발가락 표현도 아주 약간이나마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 발목이 돌아갑니다. 발목만 해서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보이진 않겠지만, 잘 안 보이지만, 네, 원하는 방향으로 꺾을 수 있고, 다리도 약간씩은 이렇게 또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튼 기본은 이겁니다. 예, 걸어 다닐 때 주머니에 항상 손 넣고 다니고, 살짝 굽은 등에다가, 다크서클 덕분이지 굉장히 음침한 그런 모습. 이게 기본이고요. 옵션들 써보죠. 먼저 팔을 교체해서 이렇게 이 주인공인 라이토와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을 재현해보았습니다. 약간 수갑을 보여주면서 뭐 대화를 하거나 뭐 그러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라이토가 없다는 거. 이 수갑 자체는 실제 작은 사슬로 되어 있어서 뭐 광택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좌우에는 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구멍은 뭐 손을 빼고 끼우거나 막 그런 거 없이 그냥 손에 걸치는 형태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하체를 교체해서, 예, 앉혀보도록 합시다. 간단하죠? 그냥 허리 빼고요. 허리 빼고 그대로 교체만 하면 아, 팔도 교체해야겠구나. 예, 주머니에 손 넣은 건 지금 못 쓰죠. 예, 팔 교체해서. 자, 이렇게
앉은 자세를 완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L이라는 캐릭터의 시그니처 포즈 중 하나죠.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 이게 근데 평소 모습이기도 하고 의자에 절대 뭐라 그러지 앞바다리 같은 걸로 안 앉더라고요 캐릭터가 매번 보면은.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 포즈 덕분에 좀 더 그 음침한 좀 다크다크한 모습이 더 잘 어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손이랑 팔 조합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또 다른 포즈를 취해주면은 재미있는 포즈가 나오죠. 이제 뭔가 추리하면서 약간 고민에 잠겼을 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런 포즈가 완성이 됩니다. 손도 딱 이제 입 옆에다가 엄지손가락 갖다 대는 그 포즈, 예, 그 포즈를 재현할 수 있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꼭 이 포즈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생각한 대로 돼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L은 바닥에 앉기보다 의자에 앉는 게 더 좋겠죠? 의자 디테일도 꽤 좋네? 은근히 의자 디테일 좋은 편이네요. 이쪽은 이제 L 발 올려놓는 곳이고 이건 등에다가 이제 고정하는 곳이고 은근히 빨간색과 하얀색의 경계라든가 이런 거 나쁘지 않은 편인데요? 이거 뒤에 구멍 보니까 조인트도 뺄 수 있네요. 굳이 등에다 조인트 안 쓰는 캐릭터도 올릴 수 있겠구나. 아, 근데 무릎 꿇는 포즈가 안 되지, 다른 랜드로이드는. 아하, 바로 올려보죠. 오, 캐릭터성 딱 티 나는데요? 오, 의외로 되게 잘 어울리네. 오, 좋다. 일단은 조인트가 달려있기 때문에 딱히 뭐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턴다 그러면은 빠지겠죠? 심하게만 안 털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즈 자체는 애초에 여기에 딱 맞게 나와 있는 거라서 의자에 쏙 들어가고요. 네, 마음에 듭니다. 뒤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 좋구만. 아, 약간 애니메이션이랑 만화책 보던 때 생각나네요. 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도 아까 방금 봤었던 동일한 포즈를 취해 볼게요. 의자에 앉히니까 또 분위기가 다르죠. 네, 요게 또 하나의 매력이죠. 예, 데스노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렬한 그 작품이었다 보니까 요런 포즈 하나만으로도, 소품 하나만으로도 분위기가 또 남달라지는 게 보기 좋네요. 같은 팔에다가 표정만 바꿔봤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싱긋 웃고 있는 표정도 뭔가 또 뭔가 알아챈 것 같다라는 느낌, 뭔가 추리해냈다라는 느낌을 낼 수 있어서 요것대로 좋은 것 같네요. 뿐만 아니라 이 전용 손이 따로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조각 케이크 접시를 쥘 수 있는 손이 따로 있어요. 요런 식으로 끼워서 쓰는 건데 이거는 그냥 손목만 교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한 손엔 조각 케이크, 한 손엔 포크. 이쪽이 이제 단 거를 굉장히 많이 먹는 캐릭터인데 그 이유가 이제 두뇌에 좀 빨리 돌려야 된다, 이제 생각하려면 단계 들어가야 된다 라든가 뭐 그런 이유였죠. 근데 되게 잘 어울린다. 파츠 잘 만들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넨드로이드 L2.0 리뷰해봤습니다. 무려 1200권. 아, 근데 부속이 생각보다 풍부해서 보기 좋아요. 라이토 2.0이 있다면은 그 데스노트도 좋아하셨다면 라이토까지 해서 수갑을 같이 채워도 좋고 의자에 이렇게 앉혀도 좋고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넨드로이드 초기에는 이 라이토랑 L 말고도 류크도 있었는데 과연 류크 2.0이 나올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